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수치며 함께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새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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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그 길 주고 계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꿈땅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연약하여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부분적으로 등교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냈는데 짜증내고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의 날들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진행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기름 부어주세요. 제사장으로 소그룹 교사로 인도하시는 부모님들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잘 먹고 삶의 자양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리아처럼 순종을 배우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수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여 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기쁘게 뛰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꿈땅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읽을 때 자막을 통해서 함께 큰 소리로 읽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처럼 초등학생이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은 아는데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에 대해서 혼내셨을까?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리새인은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율법이라고 부르죠?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 대화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밤,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길래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스러웠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 놋뱀 사건, 구리로 만든 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은 왜 말씀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또 왜 갑자기 이 구리로 만든 뱀, 놋뱀 사건을 얘기하신 걸까? 이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놋뱀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유일한 아들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받는 일을 해야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믿는 사람, 우상이나 명예, 돈, 잘난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돈이 많아도, 또 건강해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놋뱀, 구리로 만든 뱀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 놋뱀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던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 힘이 들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뱀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긴 막대기 위에 놋뱀을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뱀을 물려도 살 수 있었나요? 건강한 사람? 약을 만들어서 그 뱀에 물린 상처에 바른 사람? 모두 아니죠? 바로 놋뱀을 본 사람만 살 수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나 힘이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놋뱀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노력이나 행동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끝없는 생명을 주시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친구가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론 이룰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나의 이번 한 주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셔서 가정에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